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돼 무리한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돼 무리한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정치하며 다짐했던 역지사지라는 말을 스스로가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의 공간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상임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으나 그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린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과 문자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조롱당한다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사과가 의원님들께서 입으신 상처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네. 아니, 박성준 간사님부터. 예.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사과가 있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건 처리 무효 확인 소송,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현욱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 제소까지도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우리 내부에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사과를 하시니까 전체의 사과의 뜻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3일 가방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 이현욱 위원장님과 민주당 가방위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날치기 통과가 자행되었습니다. 당시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여자 조국이니 비리 종합 세트니 등 자질과 능력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도덕성 또 여러 가지 공적 인식 이런 것이 부족한 낙마 1호였다는 것이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회의를 진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임혜숙을 옹호하기에만 나섰다.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면서도 임혜숙 옹호하는 데만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안건 처리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 절차를 위반한 원천적인 무효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이현욱 위원장에게 있다. 이현욱 위원장은 박인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글을 국민의힘 소속위원들이 반대 의견 수정위원을 불기하고 국회법 52조에 정한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결 공포를 한 결과 안건 처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은 본회의에서의 찬반 토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이런 찬반 토론을 통하여 본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듯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위원장은 표결 이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신청한 여러 가지 어떤 저사 진행 발언 기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바로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112조 표결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거수를 실시했으나 이미 의결이 끝난 이후에 효력이 상실된 절차이고 표결이 아닌 단순한 찬성 숫자만 확인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자신들 스스로 의결 절차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좋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명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모든 알침이 채택은 국회법을 위반한 이용 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의 송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기한 5월 14일이 지나지 않은 5월 14일 오전 법률적으로 무효인 청문 보고서를 근거로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도 역시 무효라고 저희들은 밝힙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분들은 다가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다시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네, 사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자행된 여당의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당시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의 네 가지의 불법적 반민주적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법이 정한 표결 절차를 불법적으로 생략한 잘못입니다. 국회법 제112조는 국회회의가 지켜야 할 표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이원욱 위원장께서는 야당 위원들의 명백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안건에 대한 국회법 제112조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회를 대리자로 하여 장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원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불법적으로 생략한 잘못입니다. 국회법 제60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나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욱 위원장은 13일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인사청문 요청안을 독단적으로 가결시켜버렸고 이후에도 발언 기회는 1인으로 제한하겠다며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60조에 대한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탄압한 입법 독재이며 위원장으로서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의사 운영을 한 것으로 이원욱 위원장께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 거짓된 선례를 인용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한 잘못입니다. 이원욱 위원장께서 13일 제시한 해당 사례, 교섭단체 간 합의된 사항에 관한 무소속 의원이 이견에 대해 표결을 생략한 사례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과기부 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장께서 된 선례와 이번 사태는 교섭단체 간 합의 여부에 관해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사례인 것이고요. 위원장께서는 신성한 국회의장에서 거짓 선례를 제시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방적 가결 선포 이후 형식적인 거수 표결을 함으로써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의사표현권을 조롱하고 모욕한 잘못입니다. 이원웅 위원장께서는 야당의 문제제기와 재표결 그 항의 표시로 퇴장하자 그제서야 여당만 모아두고 이미 가결시켜 놓은 안건의 찬성 인원만 확인한 채 회의를 급히 산회해버렸습니다. 야당의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할 권리를 부정했고 나아가 여당끼리만 형식적 요절을 하면서 야당의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국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율도 무시하고 반민주적으로 안건을 처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부적격한 후보를 부적격하다고 말도 못하는 홍길동 국회를 만들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당의 위원들의 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간사님. 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그 박성준 간사와 허은하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 뭐 사과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머리들이 여야간 잘 그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지혜를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성준
간사님과 허은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